하여튼 도우리 김용옥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소개를 올려야 되는데, 48년 해방 직후 충남 천안에서 떠있는 집안에 7남매 중 막내를 태어나셨고, 천안에서 초등학교를 다녀서 상경하여 보성 중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대학은 고려대학교 생물과, 한국신학대학, 고려대학교 철학과,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전공한 3개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길에 올라서 국립대만대학, 일본동경대학,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소정의 학위를 획득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 전교수까지 이르고 교수직을 사퇴했는데, 그때 그는 불과 나이가 37세였습니다. 더 이상 계속 읽으면 너무 큰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어서서 박수 치는 거예요. 도울 수 있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강연 내인 포항 사람 해우를 말하다 강연을 해주신 도울 김용옥 선생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많은 강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나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지만은,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곧 80이라는 게 꿈만 같아요, 세상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포항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아까 저도 그 이석태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이라는 데를 사실은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포항이라는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포항 그러면 무슨 저 여기 영일만의 조그만 어촌으로 생각했지 꿈도 못 꿨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군사정권이라고 그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죠. 국가 비전이. 그래서 여기 박태준이라는 분하고 합심이 돼서 우리 국가를 앞으로 비약을 시키려면은 우선 철강산업이 확보가 돼야만 결국 우리나라가 도약을 할 수 있겠다. 뭐 이 포항제철이라는 건 거의 그 우리 국가의 운명을 한 50년은 앞내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죠. 그래서 지금 포항은 옛날 포항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포항이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포항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해월 선생도 지금 포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정당하죠. 그런데 사실은 신광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산 데는 옛날에는 경주구에 속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나 포항이죠. 이제는 포항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몽주가 어디 사람이에요? 영일뿐 아니에요? 영일정씨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새까맣게 그 할아버지 정순명이라는 분이, 여기 비석도 여기 남아 있지만은, 그분이 결국 고려조에서 가장 위대한 그 학자였잖아요. 그러고서 정몽주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학풍을 계승으로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은 딴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 이 정몽주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어마어마한 학자고, 조선 왕조가 개창되는 것의 기본 틀을 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몽주는 정도전이한테 맹자를 보내주는데, 거기서 그 놀라운 거죠. 놀라는 거죠. 읽어보니까는, 정도전이가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무슨 뭐가 있었냐면 혁명사상이 있었거든. 임금이라는 게 민의를 그 대변하는 그게 아니면 없애버려 좋다.
그 거명이라는 게 그 명을 갈아버려라. 천명을. 그건 벌써 잃어버린 놈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임금으로 모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이 중하고 군이 경이라고 그랬어요. 민이 이게 무거운 거고 군이라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바탕이 없으면 이거 때려쳐라 이거. 이게 노노에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맹자는 아주 이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좌전에 나온 역사서에 이 임금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죽여도 되냐? 그러니까 맹자가 그 대놓고 하는 말이 그 언제 군을 임금을 죽였냐? 그건 또라이 새끼인데 그냥 일부를 죽인 이 한 새끼를 죽인 거지 그 임금 죽인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혁명에 대한 전폭적인 시인을 했고 그거를 읽고 정도전이가 놀래가지고 야 우리도 혁명하자. 고려 왕조가 이 정도 됐으면 운이 다 됐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전으로 하여금 조선 왕조를 재창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지금으로 말하면 포항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이라는 데가 이게 간단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포항이라는 건 옛날에 뭐 흥해고 청하고 지금 영일 연일 뭐 그리고 기계 뭐 저쪽 흥양 뭐 장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은 전부 지금 포항이란 말이에요. 포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항이 지금 경북의 최대의 도시고 이게 뭐 50만 60만을 헤아리는 대도시인데 이 도시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막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기 옛날부터 나는 고인돌 그러면은 전라도 화순 지역으로 해가지고 몇만 기가 전라도에만 집중돼 있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고인돌은 뭐 규모나 이게 뭐 막강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몰라요. 역사학이라는 게. 근데 고인돌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실 적에도 고인돌 그러면 그냥 뭐 큰 돌이 어디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뭐 에집트 관광 다니신 분 있으시죠? 그러면 에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면은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나는 여기 기계면 문성리에 있는 동네 입구에 있는 이 고인돌 하나가 그 결국 무덤인데 에집트 피라미드도 무덤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옮기려면은 옛날에는 이거를 그 돌을 자르는 작업도 대단하지만 그거 자른 거거든요. 문성리 가서 보세요. 그 자른 거예요. 그걸 자르가지고 밑에다가 그때는 뭐 기중기 그런 거 없으니까 사람이 밧줄로 끌어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저 나무 같은 거 굴려가지고 끌거든요. 근데 그거 끌려면은 최소한 1,000명은 끌어야 돼요. 1,000명. 그러면 1,000명이 달려붙어도 100m 정도밖에 못해 하루에. 그럼 그거를 거기다가 그 동네하고 논에다가 그걸 하나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저 고인돌의 모습만 봐도 저 고인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기까지 들어가는 하부 구조, 인적 토대라든가 주변의 모든 그 이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너무도 거대한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 고인돌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동학이 태어나고 해월 선생님이 이 전기를 받아서 이 주변에서 활동 하셨다는 것 자체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기나긴 역사의 그 어떠한 맥이 분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지 정말 우리 역사가 21세기 오늘 우리가 K컬처 이렇게 운운하지만은 사실은 2-3천년 전에 이미 우리 K컬처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고대 문화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고대로부터 저 여기 암각하고 신광면에 그 면사무소에 비문도 있잖아요. 비석이 있는데 그게 신라에서 땅 문서에
관한 거거든. 왕 지진왕 때 새로 개관한 땅을 가지고 그거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그게 누구 거다 이걸 이제 공증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이 과연 여기가 무슨 신라의 변방이냐 경주의 변방 이런 생각도 고쳐야 돼요. 역사가 전부 그 이병조사학이 이런 걸 다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다 정리한 역사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에 이 방대한 물자와 이것이 뭐냐면 경주보다 여기가 더 풍요로운데요. 평유도 훨씬 넓고 이 물자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건 뭐 박수 쳐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역사 내가 역사를 저기 하면은 내가 아직 그 중국 고전에 바빠가는데 중국 고전하고 곧 결별을 하고 우리 북학에만 내가 이제 전념을 할까 죽기 전에 내가 뭐 죽놈들 거 많이 해봐야 뭐 십상경 아무리 둘둘 해고 내가 다 번역은 했어요. 그러나 후학들을 위해서 그건 내가 작업을 한 거고 나만큼 정확하게 고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국학을 하려고 이렇게 들이다 보면은 개판이라 이게 도무지 잘못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는 고대로 올라가면 뭐 기껏해야 청동기 시대로밖에 못 올라가, 청동기 시대로밖에 못 올라가고 그래서 뭐 고인돌에서 나오는 거는 뭐 비파형 동거민이 뭐 그런 거 기준해야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구석기 시대로부터 최고로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무슨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 구석기까지 올라가도 중원의 문명에 여기 뒤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몽주도 그렇고, 일제, 지금, 뭐야, 그, 여러분들, 그 월 누구지? 그, 저, 임진왜란한테. 응? 수월제? 김현용이라는 분 아세요? 이놈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는 그날부터 일기를 쓰셨어요. 그거 보면. 그날부터. 그래가지고 자기 여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꼭 저 우당 이회용 선생이 저 일제시대 저기 하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경기도 땅을 지나가려면 우당 집안 집을 밟지 않고는 못 간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우당 선생이 만주에 가서 원색이하고 작업해가지고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청산전투니 이런 걸 다 치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수월제 이분도 여기 있는데 자기 오형제가 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군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수월제 의병은 백전백승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곽재우랑 한 팀이 돼가지고 진주성 전투니 이런 걸 전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결국 나중에 이걸 잊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뭐 400년 이후에 추중에서 벼슬을 올린다고요. 근데 이 지역이야말로 역사에,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의 고대로부터 이 민족의 역사를 프론티어에서 앞서간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거를 말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와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떨려 지금. 그런데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강의를 할게요. 제가 그거 뭐 다 내가 저 생소한 지명 인명 다 외울 수도 없고 연대도 외울 수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여기에 뭐 고인돌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훑어내려와야 되는데 포항제철까지 그냥 오고 포항공대 이 전부 이거 얼마나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포항이라는 게 철강산업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그 너무 지금 딴 데가 또 발달되기도 하고 중국 같은 데 뺏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또 철강이라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재질의 변화가 오니까 여기 이제 또 새로운 뭐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미래를 위해서 또 이 포항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에코프로니 뭐 그런
그런 내가 그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그런 산업을 또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포항 제철을 만들고 포항 공대를 만드는 식으로 여기서 벌써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로봇 산업이든 뭐든 그게 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에서 잘 하고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새로운 문명의 물질적 기초를 말한다 그래도 이 정신적인 어떤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그 계승해서 그걸 새롭게 펼쳐나가는 어떤 문화적 사업이 없이는 포항 시민들이 깨인 마음으로 정말 이 포항이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포항이 돼야 되겠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포항은 이렇게 위대한 문화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남기셔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예. 박수. 작은 성이라도 문화적 사업을 바르게만 하면은 그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좀 깨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 미래를 걱정해야겠다. 챗GPT가 모든 걸 뭐 직장도 뺏어가고 일도 다 빼서 점점 우리 삶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포항 시민들이 깨인 마음으로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부가 박태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오늘 테마는 해월을 알아야 된다. 해월을 알아야 된다. 해월이 누구냐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나만 해도 어릴 적에는 해월을 잘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모든 게 인간과 인간으로 맞춰지는 그 기연 하나님 내가 여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내 강연을 여기서 들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 인생에서 아주 해월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위대한 인물을 내가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 그럴까 그게 이 동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동학은 원래 종교 운동이 아니에요. 교주다 교조다 이런 말이 동학에는 없어요. 동학에는 그런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깨우치고 나서 인간 평등을 내 내가 어떻게 교주냐 이거 다 같이 만들어 간 건데 나는 너희들한테 그냥 선생님이다. 그래서 동학의 문헌에는 해월 저 선생에다가 님이요 님. 그래서 꼭 선생 주라고 그래 한문으로 쓸 적에는. 나중에 이제 해월 선생이 이제 도통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분을 보통 큰 선생님 우리말로 이거 한문으로 쓰자니까 그래서 큰 선생님으로 거야. 나도 내 인생에서 나를 뭐 박사로 부르든 부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애들 학생들한테 나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그건 죽을 때까지 난 그 친구 하나로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다. 해월과 해월의 선생님인 수은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수은이라는 분은 경주 이 용담이라는 곳에 경주 북쪽으로 이제 용담정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 가보세요. 그러면은 수은이라는 분은 우선 그 아버지가 근암공이라는 분인데 이 근암공의 당대 근암공이 돌아가셨을 때 비문을 이 묘지명 묘갈명이라는 묘갈명을 이택의 그 종가의 종순이 써요. 그럼 그 경상도에서 위상을 여러분들 수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동학의 교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수은이라는 사람은 근암공의 가장 정통 유학의 최고봉에 올라간 근암공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재가녀라 그래. 왜냐면
부인복이 없어가지고, 부인복이 없어서 부인들이 다 사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한시를 이렇게 디려가지고 그 사이에서 정식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낳았단 말이야, 이 수훈을. 근데 이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그냥 가르쳐주는 이 문사철, 그냥 중국 고전이 뭐, 그러니까 갈수록 가슴이 맺히는 거지. 가슴이 맺혀. 왜? 얘는 뭐, 과거를 보면 과거에 초특급으로 급제하고도 남을 앤데, 재간의 후손은 과거 응시 자격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뭐 16살인가 이때 아마 돌아가시지, 근황곡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얘는 뭐 어머니도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고아가 된 거죠.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되는데 학식은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유 팔로라고 그러는데, 팔도 강산, 내가 보기에는 저 중국까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 보따리 하나 메고,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 이게 나중에 해월이 소위 말해서 이 접주제도, 포접제도를 만드는 것도 수훈 선생이 댕기면서 그 10여 년 동안 팔도광산을 유람하면서 누구랑 같이 생겼냐면 보부상들과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부상 조직이 그 접주제도예요. 지역 조직이 아니라 인맥 조직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잘 맡기면은 그 하나의 10명을 이렇게 단위로 하면 그게 하나의 한 접이 돼요. 그리고 그걸 만든 내가 접주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접주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이 수훈이라는 분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득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왜 득도를 하게 되냐면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해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동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서학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이 동학이라는 것 자체가 서니까.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천주교예요. 지금 말하는 천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란 말이니까, 이 천주교도 되고, 영어로 말하면 포괄적으로 기독교, 크리스티아니티가 우리 민족에 들어오는데, 이 천주교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서양이라는 막강한 열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천주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지금 조선 왕조를 등쳐먹으려고, 빼먹으려고 그러고, 말살시키고, 여기서 뭔가 뽑아먹으려고 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뭘 도와주려고 와요? 거기에는 아무런 진실이 없어요. 기독교가 여기 우리나라에 이때 이 18세기, 19세기 들어올 적에는 그런 아무런 진실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주 명쾌하게 파악한 사람이 수훈이에요. 수훈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얘들이 오는 것은 천주를 빙자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순박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내가 싸우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론적으로 대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상을 만들지 않으면은 서학을 이길 길이 없고, 우리는 서학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정신적으로도 막강한 논리가 있고, 거기 한번 붙여 들어가면은 다 그냥 할렐루야 한번 만세 부르기 시작하면 평생 노예가 돼서 산다 이건 말이야.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데, 한마디만 말씀해.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말을 여러분들이 듣지 마시고 딱 하나만 들으세요. 뭐냐면은, 동학 그러면은 가장 저기 하는 게 인내천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수훈은 인내천이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수훈은 한 말 한 적이 없고 딴 방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해월이라는 분이 설법에서 인내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 해월 신사의 그 설법 집에 쓰여 있지만은 사실 인내천이라는 것은 그 3대의 소위 그 손병희 시대 때부터 그 개화기 사상가들이 달려붙어 가지고 동학을 포뮬라이즈 시킨 건데 이건 일리가 있어요. 내가 뭐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이 해월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해월은 한문으로 자기를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뭐 천도교고 이제 그러면 해월이 일자무시군이다 이렇게 쓰면은 그래도 우리 교주인데 뭐 이걸 일자무시군이다 이렇게 뭐 머슴했다가 이렇게 그냥 뭐 서당도 되는 적이 있고 저거 쓰지만은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동학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무식해져야 돼. 알을 깨버려야 동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해월 선생이 위대한 거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양반의 그 놀라운 통찰력과 그 모든 개념적인 구성, 허구 그런 거를 깨우치는 데 힘이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에? 우리나라 나오라고 그래. 중국의 대만대학에서 학위하고 동경대학, 그 어려운 동경대학에 나는 생으로 시험 봐서 걔들하고 경쟁해서 들어간 사람이야. 유학생으로 간 사람이야. 뭐 국비 장학생 이래가지고 요새는 다 문교부 장학금 뭐 이런 거 받으면 그냥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일본 놈들이나 앉아서 답안지 써가지고 합격했다니까 방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도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 날 모셔갔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 나온 새끼 중에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산 새끼가 어떤 새끼가 있냐고. 다 날도둑 놈이야. 다 날도둑 놈. 그러니까 이게 해월 선생이 학문이 있느냐 없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아마 해월을 할 때는 뭐 어려서 저희가 뭐 서당도 좀 댕기고 어떻게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인내천이라는 것도 이게 무슨 인내천이라는 개념을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한문 한글이 이게 한글 사람이 이게 곧 여기 천이라는 거는 이게 아까 여기 선생주 그러면은 여기 선생이 선생님이라고 하듯이 여기 천이라는 건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하늘에다가 천주니까 이게 천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러고 보면 하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보통 우리 말로 하면 하느님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 그러면 아드님이 되잖아요. 아들에다가 님을 붙이면 딸에다가 님을 붙이면 따님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 말에 이게 지금 하늘을 님화하면 하느님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이 어려서 옛날부터 우리 뭐 어디 시골에 가서 촛불 하나 결국 이 종재기에다가 쌀 한 단지 달라놓고 그냥 천지 짓는 게 빈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께 빌었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게 서양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람은 천주의 모든 법칙에 의해서 복속이 되고 너희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은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그거예요. 이게 이걸 아무도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못해.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그리고 그걸 약하게 하면 사인 여천이다. 뭐
사람을 뭐 하느님처럼 섬겨라 처럼 이래가지고 약화시키는데 Where is God? God이 무엇이냐? 신이 무엇이냐? 하느님 무엇이냐? 그럴 때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 앞에 인간이 평등하다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동학은 하느님 앞에 인간 모두가 남녀가 뭐 귀천이 없고 이 애매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게 아니라 동학 사상의 최수훈의 핵 깨달음의 핵심은 인간과 하느님이 평등한 존재라고 말해요. 응?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이 사상은 이거는 갑자기 계시가 오는데 몸이 떨리고 그래서 네가 누구냐 이래 수훈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떨리게 만드는 거요? 수훈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대짜고짜로 한 말이 오심주 여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인내천이라는 사상은 이 말밖에 없어요. 수훈 사상에서 궁극적인 거는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나로부터 객화돼서 존재화돼서 저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 운명을 관장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즉 오심이 여심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천지를 아는데 천지는 아는데 귀신은 모른다 그러는데 기본이 뭐라면 천이라는 거는 이 천이라는 건 신으로 봤어요. 이거는 기가 펼쳐 나간다는 이 신자에서 왔다 그래요. 그리고 기라고라는 거는 귀. 이게 돌아간다. 이게 돌아갈 귀자를 써가지고 하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우리 기가 죽으면 내 혼이라는 거 흩어져서 하늘로 날아가는 게 이게 혼이고. 그리고 내 이 썩은 이 몸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이 되는 건 백이에요, 백. 그래서 혼백이라고 그러는데, 혼백이라는 걸 딴 말해서 귀신이라고 그래. 귀를 땅으로 가는 걸 귀라고 하고 돌아가는 거고, 신은 이렇게 흩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사실, 물리적인, 저기 푸른 하늘이 있고, 여기 땅이 있다는 물리적인 사실만 알지, 그 물리적인 그 천지의 배경에 그 생명을 주는 어떤 살아 움직이는 이 음양의 대순환에 의한 어떤 고귀한 생생의 그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다. 그러면서 즉 말하면 귀신이 즉 오약 그게 바로 나다. 귀신이라는 건 지금 우리는 고스트라고 해서 무슨 저 괴물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인데 그게 아니고 이 동학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거는 우주의 생명력 같은 거예요. 그러한 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오심 즉 여심이고 내가 곧 귀신이고 내가 귀신이고 이것이 내가 저 천지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것이 선교사가 와서 가르쳐 줄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주변에 보는 이 우주에 있는 그것이 곧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두 개가 될 수 있냐.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아. 당연하죠. 하느님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지. 해월 선생은 그걸 더 실천적으로 해서 누가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왔다 말고 하느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라. 애들 그 길거리에서 옛날에 괜히 애들 툭툭 쳤거든. 자식 저러가. 대가리도 틱탁 치고 요새는 그러다 큰일 나죠 말이야.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사람 애들은 그냥 괜히 댕기다가 때렸거든. 그 유명한 설법이 물타. 그러니까 이 하느님 사상이라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애들을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때리지 말라 이거야. 왜? 하느님께서는 맞는 것을 싫어하신다. 어린애가 하느님이니까.
하느님께서 맡고 계신데 지금 네가 하느님을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너한테 매맞는 거를 싫어하신다. 여러분들은 추상적으로 자유, 평등, 진리 이런 개똥 같은 서양적인 말, liberty, 뭐 freedom, 뭐 democracy, equality 이런 말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지? 우리 내 때리지 마라. 하느님께서 맞기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자유평등이라는 개념을 배워봤어요? 네? 이게 뭔가 여러분들 근원적인데 오늘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돼. 이게 뭔가 이게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근대 20세기, 19세기, 20세기를 오면서 서구적인 언어에 완전히 지금 오염이 됐어요. 우리가 오염이 됐어요. 사람이고 하느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느냐, 사람이 그 나쁜 짓 다 하고 사기꾼도 많고 다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하느님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우리가 도와서 하느님이 되게끔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나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이거를 내가 하느님을 갖다가 이러쿵 저러쿵 거룩하게 하고 말고 아니에요. 하느님 미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이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는 하느님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 주기도문에. 그리고 나라가 온다는 것도 나라가 온다는 게 그 나라가 바실레이라는 그 바실레야라는 그 히라본데 그거는 하느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나라가 뭐 킹덤이라고 해서 나라가 온다는 게 아니라 그 통치 하느님의 통치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땅에다 실현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한번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은 수훈 선생이 용담으로 한뭐 그냥 한 3,000명 정도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접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다들 그때 꽃감을 갖고 왔는데 꽃감이 꼬치가 이렇게 먹고 남은 꼬치가 지게로 몇 지게씩 하루에 날랐다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놈이 이게 우리는 완전히 좀 서학에 우리는 완전히 면역이 돼서 서학이라는 건 여기 들어올 수 없는 동네인데 아니 우리 동네 한복판에 이 서학 비슷한 새끼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놈을 죽여야 된다. 수훈 선생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동네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안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내가 꺼지면 된다. 어디로 가버리면 된다. 아주 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로 해가지고 여기서 포항 저 밑으로 해서 그 부산으로 해가지고 순천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남원으로 도망갔거든. 거기서 이 양반이 최소한 6개월을 살아요. 거기서. 근데 해월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태어나기서는 경주 황오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그거는 자기 어머니 친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 터일이라고 신광명 터일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터일이라고 그래 맞죠. 근데 이걸 지금 길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서류 만들려고 턱이 짜니까 이게 터일을 길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길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 터일이라고 그래 맞죠. 그냥 터일이라는 데서 대여섯 살부터 여섯 살 때부터 크기 시작하죠. 거기서 결혼도 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마북동에서 좀 살다가 저 꼭대기 검둥굴이라는 데를 올라가서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이거 아주 험한 길인데 해월 선생이 최수훈 선생을 최초로 만났을 때 이건 최수훈 선생께서 포독하셨을 때 최초로 그 수훈 선생님을 찾아가신 분이거든요. 이 해월이라는 분이. 근데 해월 선생님이 그 당시 여기 이 산골에서 독자적인 논마지기를 가지고 여기서 농사 지시면서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시던 장소를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좀 고민스러운 게 내가 30년 전에 표영삼 선생님하고 올 때하고 너무도 좀 지형이 변해서 약간 좀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해월 선생님께서 사시던 곳을 우리가 검등골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 산에 그 이렇게 등선이 칼의 등, 칼의 뒷날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검등이래요. 그래서 검등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은 괴령산이라고 이제 걸어 넘어가는 산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괴령산이라고 그런 모양인데 지금 이쪽이 그 수원지 보호구역으로 돼서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렇게 외롭게 사셨으니까 여기서 농사 짓는다는 것 이 자체가 수도 생활이라고 봐야겠죠. 많이 가파르네요. 마지막에 이거 올라가면 돼. 그것 때문에 못 가서. 그 뒤에 있어. 아, 근데 소나무는 네. 어디로 갔지? 아, 소나무요? 소나무가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여기 산이 깎여 나갔답니다. 태풍 때문에 저 앞에 소나무 있습니다. 저거 두 가지 있고 여우 있고 감나무 있고 이게 전부 전나무야. 이건 옛날 시골 전나무. 저 도울 선생님 보신 거라면 소나무가 저 앞에 거예요. 굉장이다. 아 죽대 있고 맞네. 저 앞에 원래 저 앞으로 올라왔거든요. 저기 나무가 죽었는 것 같아 내 보이. 예. 아니 전에 죽었고 전에 보이. 제가 표영삼 선생님을 모시고 어렵게 어렵게 이곳에 당도한 것이 35년 전인데 정확하게 그때 제가 쓴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제가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으나 주변의 모든 지사들이 이곳이 분명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가 사랑했던 나무들도 지금 다 없어지고 그 표시가 됐던 뭐 거대한 노송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동안 여기 장마나 뭐 여러 가지로 지형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앞에도 더 평평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앞으로 이 해월 선생님께서 사시던 곳이라는 게 확실한 모양이니까 이곳을 좀 정지 작업을 하고 초막이라도 하나 쳐서 이곳이 정말 21세기 우리 민족의 성인상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가 괴령산이 있는 그 아래에 이제 검등골이 있고 거기서 오래 사신 거죠. 그러니까 저 검등골에 사시기 전에는 이쪽 저 산 뒤로 저 비악산 줄기에 쭉 들어가면 터일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길에서 제지소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제지소라는 데가 이제 뭐 요새 같은 그런 공장이 아니고 거기 가보니까 땅나무가 실제로 많이 나요. 거기가 해월 선생이 청년기를 보낸 이 터일 마을에는 아직도 땅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당나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꽃이 피어 있습니다만은 물에 불리게 되면은 이 겉껍질이 떨어지고 하얀 속껍질이 있거든요. 종이 공장이라는 데는 이거를 완전히 물에 불려서 분해시켜 가지고 김처럼 이렇게 종이로 뜨는 겁니다. 아, 김을 뜨듯이 종이를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일 마을은 이렇게 당나무가 많고 또
항상 흐르는 물이 있어서 종이 생산에는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아직도 그 종이 공장 하던 터가 남아 있다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터일리에는 비악산에서 내려오는 이 엄청난 아름다운 물들이 항상 흘러내렸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물가에 여기 지금 축대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만은 여기 종이 공장이 있었대요. 여기가는 우리가 이 사실로 미루어서 해월 선생은 여기서 청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일을 좀 하고 그러고 뭐 하여튼 살았는데 여기서 이 양반 1861년 6월경이구나.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영해에 박하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하선이라는 사람이 경주로 이 사람의 정보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외진되고 가다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데려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경주에서 이 최순 선생이 포덕을 하자마자 최초로 간 사람이에요. 거의 뭐 하루 이틀 상관에 최초의 제자예요. 근데 해월과 이 순이 나이가 수은 선생의 나이가 3살밖에 더 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 친구를 해도 되는 사이인데 수은 선생을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정말 내가 그리워하던 님이구나.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온 님처럼 야 이렇게 위대한 인간이 이 땅에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근데 그게 무슨 지식적으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냥 만나서 그냥 딱 보면은 진실이 통하는 그게 뭐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해월이라는 사람을 와서 순서 만나는 순간 그냥 돌을 깨우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지금 그 검등골이라는 데서 여기 경주 용담까지가 한 80리인데 70리 80리 정도인데 그거 오는데 한 10시간 그때 걸어오니까 한 10시간은 걸어야 돼요. 근데 그걸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당겼다고 그래요. 두 번 정도는 꼭 뭐 한 달에 세 번이라고 그러지만 표영삼 선생은 일주일에 꼭 두 번은 갔다. 근데 다들 뭐 하느님 소리를 들은다 그러니까 그럼 하느님 소리를 나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수은 선생한테 여쭙죠. 그러니까 주문을 열심히 진수 외워봐라. 아, 외워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두막집에 그냥 거적을 쳐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이제 밖에 뭐 밤낮이 없이 주문을 외우고 20일 단식을 또 해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느님 소리는 커녕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답답하니까는 그 앞에 가면은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개울이 내가 거기를 가봤는데 35년 전에 제가 이 검등골을 찾았을 때 보였던 모습이 너무 변해서 상당히 슬펐는데 이곳 바로 여기가 해월 선생님께서 찬물에 들어가서 그 수도를 하셨다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수은 선생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이에 그 순간에 대도를 깨쳤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해월 선생님의 진정한 대각의 자리는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웅덩이 이거야말로 변하지 않은 대천지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내가 하버드에서 살다 보니까는 내가 박사가 과연 될래나 이게 또 걱정이 되고 뭐 공부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나드농이라고 해서 막 트웨인이 살던 그 아주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를 새벽에 그냥 두 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달려가가지고 거기 계곡에 그 얼음물에 풍덩 들어가서 있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런 나도 단련을 해봤다고 그게. 근데 천천히 열을 식이기가 어렵더라고. 들어가서 몸이 그냥 얼음에. 그러고 나서 그냥 바위에 올라가서 쳐가지고 그냥 쩔꺽 붙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잘못 일어났다 그냥 다 껍질이 벗겨지고. 박사 논문 쓰느라고 이렇게 고생했어요, 내가. 근데 해월이라는 사람은 나 그때 해월을 잘 몰랐는데 해월도 나하고 똑같았지만 이게 답답하니까 그 앞에 찬물에 들어간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수훈 선생은 이 경주 유생들의 탄압을 못 이겨가지고 남원으로 아까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은조감에서 중요한 저술들을 해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동학의 기초가 된 경전을 쓰시는데 마음에 이 해월이라는 사람과 이 인간적 교감이 어떠냐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도 지금 그런 교감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선생님이 저 남원에 가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어디 경주 어디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대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간 게 박대현의 집을 간 거야. 알거든. 박대현의 집 가니까 수원 선생님 거기 계신 거야. 그래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수원 선생님 너 어떻게 왔냐 여기. 나 여기 몰래 잠깐 말 타고 와서 잠깐 이제 다시 돌아갈 건데 어떻게 왔냐. 너무 뵙고 싶어서 간절해서 가슴이 저기에서 왔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그냥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 주문하고 뭐 이 수련을 하면은 된다고 해서 매일같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근데 하루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루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뭔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앞에 개울에 물을 깨우치고 그냥 풍덩 들어가서 앉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뒤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러냐? 그때 내가 교인들이 너무 이 냉수마찰이 좋다고 그러고 찬물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찬물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수동문에 쓰고 그 소리를 읊었느니라. 네가 그 소리를 들었구나. 여기서 뭐냐면 해월 선생이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깨달아요. 하늘의 소리가 아니고 바로 사람의 소리구나. 이게 인내천 사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말고 개념적으로 그걸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고사에서 이 애틋한 두 사람의 그 선생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가는데 그동안 보기까지 몇 달 동안 수련을 했는데 결국 찬물에 들어간 건 몸에 해롭다 이런 소리 하나 한 공중에서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 이 우주 생명은 하나라는 거야. 그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남은 아니라 저 유럽에 가서 외쳐도 내가 든다 이거지. 에? 이 우주 공간이라는 건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는 깨달음. 이게 동학의 가장 근원적인 사상이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는 별게 아니라 찬물에 들어가면 해롭다라는 것이 하늘의 소리다. 아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냐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결국 하느님의 소리는 저 무슨 교회에서 들리고 뭐 어디 여러분들 연못돈 내가지고 하느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가서 재판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늘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스스로 하느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체가 지금 하느님이요. 나는 하느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의 소리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삐뚤어진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뭐를 하는 강의가 아니고, 이거는 포항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나도 이 나이가 되면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하고 그러기가 좀 괴로워요. 내가 젊을 때는 신나가도 했는데, 지금은 괴로워요. 그래서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석태 이분과 또 이분의 돌아가셨지만 그 우리 고려대학 그 사학과 출신의 김용우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학자가 이 지역의 모든 비선 비석들을 갖다가 그걸 단순하게 조사한 게 아니라 거기 비물들을 다 탁본을 떠서 다 해석을 했어요. 그 어려운 한물들을. 어디도 이 정도로 그 비문들을 해석하고 이런 사람, 지역 단체들이, 문화단체가 없어요. 근데 이 동대 연구소라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할 수 없이 내가 이 청탁을 받아들이고, 나도 공부를 많이 했죠. 새롭게. 이 포항 지역이라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여기 있는 뭐 냉수리에 그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고구려 스타일의 무덤이다. 들어오니까 석실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지만 여기 영일 냉수리 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석실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고구려하고 하여튼 저쪽 연결되는 세력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 돌방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삼국시대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백제, 신라, 고구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지역마다 그 엄청난 문화가 있고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로 풍성한 전통을 가지고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역사를 이 획일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조선 사람들의 어떠한 그 문화적 역량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고구려 무덤인가? 이것도 나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고구려라는 것 자체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고구려 무덤의 발상이 여기서부터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모든 걸 역발상을 해야 돼. 이건 이 삼국, 이게 신라 백제, 예, 고구려라는 이 삼국 체제에 의한 역사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유물들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예? 너무도 많고, 그것에 의해서 여태까지 축적되어 온 이 문화의 근본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해월과 해월과 수은이라는 극대조적이란 말이에요. 수은이라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이지적이고 아주 대단한 이 문장가고 대단한 시인이고 대단한 한학의 경지를 간 사람이지만 지극히 무식한 사람이고 지극히 순결한 사람이고 지극히 인사이트풀, 아주 영감의 덩어리인 이 해월. 왜냐면 수은 밑에 오는 그 용감에 오는 사람들 중에 대지식인들이 많았어요. 뭐 강순이, 뭐 박하선이 대지식인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키고 제일 무식한 그냥 나무꾼, 그냥 머슴살이 하고 그냥 종류 공장에 가서 그냥 딱이나 얘기하던 그 인물을 자기의 후계자로 맡겼다는 게 수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에? 내가 우리 주변에 내 제자들을 봐도 여기도 내 제자가 하나 있는데 너 올라봐. 얘가 서울서 내 제자인데 아주 수제자 중에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포항 제철 고등학교? 예. 제철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놈이. 그래서
너 꼭 와야 된다. 여기를 와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왜 소개하냐면은 서유구라는 사람이 만든 대백과사전이 있어요. 임원경제지라고. 각 분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방대한 작업이 이제 곧 끝나, 거의 끝나가는데 그런 작업을 내 제자들을 한 거예요. 전통문화 선양의 대통령상을 엊그저께 받았어요. 조선 왕조에 도대체 그런 백과사전, 여기 집 짓는 거, 밥 먹는 거, 뭐 음식에 관한 거고 모든 게 다 들어가지고 그거 거기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말로 완벽하게 한문과 병렬시켜가지고 다 내놓을 수 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박수! 하여튼, 이 포항 사람들이, 저런 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자기 후계자라고.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수훈 선생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인내천 것 같은 이런 사상을, 이 사상을,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상을 가르쳤는데, 이 조선 왕조에서 내가 살 길은 없고, 여기서 구차스럽게 산다는 변절이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죽는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나는 끝낼 수 없다. 나의 복음을 내가 써서 남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훈의 위대한 거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동학의 에센스를 갖다가 썼어요. 글로 쓰고 이거를 완벽하게 왜곡 없이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제2대 계승자로 선생님으로 지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일자무식군이라. 수훈 선생이 부탁한 게 있어요. 뭐라 하냐면, 너는 내가 나는 곧 죽을 텐데, 관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사형을 당할까 분명한데, 내 곁에 얼썩거리지 말아. 넌 너무 잡혀서 안 된다. 그러면서 원고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출간해라. 그래요. 반드시 출간해라는 건 뭐죠? 몇 부 안 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사본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사본은 안 된다. 요 곧대로 판각을 해서 모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경전을 만들어서 그걸 후세에 남겨라. 그런데 이 수훈 선생의 위대한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남겨요. 하나는 한문을 쓰고 하나는 일반인 부녀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글 가사로 썼어요. 한글 가사로 쓴 게 용담 유사. 그리고 이 한문을 쓴 게 동경대전. 이거를 내가 다 번역을 했죠. 이거를 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1, 2권이 방대한 거를 다 주석을 내가지고 이걸 하고 용담유사라고 하는 이거를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보통 작업이 아니고 근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동학을 이 후세에 원본 그대로 남긴다고 하는 그 양반의 그걸 1차적으로 해월이 실천을 했고 그 다음에는 돌이 저를 다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개창한 창시자의 작품이 그대로 남은 것은 동경대전 하나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연한 민족인가. 종교를 해도 더럽게 사기치려고 그러지 않단 말이야. 지금 뭐 요한계시록이 뭐 지금 성서에 있는 대법원의 구절이라는 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돈 뺏어 먹으려고. 교회라는 조직에 너희들이 충성해라는 거 그거 하려고 이 아포칼립스 하나의 말세론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내가 왜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해요. 여기도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네. 근데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렇게 묵시론적인 생각이 없었고 그런
전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훈이 당대 서학이랑 대결을 하면서도 서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죄악을 가급적인 한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학처럼 이렇게 순결한 종교가 없고, 제가 35년 전에 검둥골에 왔다가 갔어요. 그때 표영산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 갔는데, 그때 이걸 시를 썼던 모양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누구에게 줬는데 난 잊어버렸다고 이거를. 근데 여기다 시를 놓으셨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35년 전에 내가 쓴 시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건데, 비구름 속, 비구름 속, 비구름을 가니. 그런데 비구름, 이거 이제 해월이고 이런 거 이미지가 수은 선생과 이런 모든 거를 지금 비구름으로 내가 상징화 해가지고 그 비구름의 그 궁극적인 그 님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막의 억류에도 바닷다른 흐리지 않는다. 거막에 그때 계곡에 물이 막 쏟아지는데 바닷다른 목에서 해월이죠. 이 해월 선생의 그 모습은 결코 흐리질 않는다. 흐리질 않는다. 그러고 나서 여기 땅바딩이 딱이 흘림탄 못을 이루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주변의 사람이 우리 그 해월 선생 그 얘기를 하니까, 해월 선생 뭐 땅바딩, 이렇게 땅바딩이라는 게,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농사꾼이었다라는 거를 표현한 말 같아요. 그 당시 감나무 밑 쌓인 그랭이라는 거는 돌담을 말하는, 그랭이 담을 말하는데, 그것에 편심, 애오라지, 정성 일러라. 해월에 아주 그 애오라지, 아주 그 정성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몰래 쌓인, 아무도 모르게 쌓인 검불은 천기를 가리우고 썩어난 듯 늙은 소나무가 있었어요. 소나무는 아직 그 남은 힘을 버티고 있어라. 수훈 선생이 해월 선생한테 마지막에 준 시라고 그래요. 이게 이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둥이 아직 겉으로 보면 다 썩은 것 같지만 그 집을 확실하게 버티고 있다. 지금 이 기둥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동학은 지금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로 힘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거 문제 없다. 베리가는 가라.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병중 선주 가활 백만인데 검등용을 한수에 묻힌 몸은 천지신령 불렀으니.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또 병중유 선주야. 병 속에 신선에 만든 술이 있는데, 이 술은 가활 백만인이라고 했어요. 백만인을 살리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거는 양출, 천년 전에 빚어가지고 장지비용처라고 해요. 이거를 쓸 데가 있어서 간직해 두었다. 무연일개봉이라. 쓸데없이, 무연이라는 거는 여기 쓸데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번 개봉하면은 취산, 그 냄새가 날아가고 미역박이라 그 맛도 옅어질 뿐이에요. 금화비도자 지금 우리 도를 행하는 자는 수구여 차병이라. 입을 이 병처럼 다물어라. 지금부터 우리 도를 행하는 자들은 이 병처럼 입을 다물라. 자, 이 말을 내가 생각하면서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병중 선주 가활 백만인데 검등 용골 한수에 묻힌 몸은, 물속에 찬물에 풍덩 들어갔잖아요. 천지 신명 불렀으니 내 어찌 입을 열랴.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입을 열겠냐? 돌이 여기고 여기 와서 되돌아가자. 막에 막아두고 천년 후 말하리라 개벽의 이 만남을. 이게 1989년 7월 28일 돌 김용옥이 거막에서 쓴 겁니다. 이건
제가 이런 심정으로, 이때 제 나이가 상당히 어릴 때인데, 41살에 이때, 41살에 이런 시를 쓰면서 동학의 정신을 뭔가 저 나름대로 내 몸에 담고 함부로 마개를 따지 않고, 근데 오늘 마개를 땄다고 봐야죠. 여러분들 가슴속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동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오류가, 여기 뭐 천도교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제시대 때 동학이 일진회하고 아주 친일 조직인 일진회랑 합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주 나쁜 놈들이 동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1905년에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라는 걸 만들어요. 천도교라는 걸 만들고, 그 천도교 조직이 주가 돼가지고, 그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학과 우리 민족의 근세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깊이가 있는데, 그 뒤로 천도교에서 활약한 많은 사람들, 최린이라든가, 야뢰 이도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동학을 크게 많이 왜곡했어요. 그 제일 큰 왜곡이 뭐냐면, 천죽을 갖다가, 이 수은 선생은 이건 하늘님이라고 그래. 그냥 하늘님이라고 썼지. 그리고 이렇게도 쓰고 그러는데, 하늘님이라고 했지, 이걸 하늘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동학을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그러는, 이 미친 소리. 이 수은 선생이 이 용담유사에서 한글로 한울이란 말 쓴 적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수은 선생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해월한테도 너 이거 그대로만 전하라. 그래서 그게 나한테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근데 천도교는 그동안에 뭐냐면, 서양하고 싸우고 이러려면은 하느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느님이라면 기독교 하느님이 되고 마니까 오해가 된다. 그래서 하늘로 바꾸자. 이런 작전인데, 그 작전은 이제 안 맥혀요. 그럼 천도교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많이 썩었어요. 썩었다고. 그럼 고칠 걸 고쳐야 되고, 원래대로 갈 걸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포항에서 해월 이 동학의 정신을 발향하는, 나는 기념관도, 나는 그냥 가급적이라는 그냥 시내에다가 제대로 된 해월 박물관을 여기다 만들고, 그리고 그 검동골 이쪽에는 뭐 이런 뭐지 이 둘레길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현장을 보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도인들에게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성스러운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주 물레를 계속 돌리면서 그 옷도 그냥 이래. 해월 선생은 더 위대해, 더 성스럽고. 뭐냐면은, 이 양반은 항상 멍석을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설법을 하시면서 수은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게 무슨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폼 잡는 무슨 도인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실. 저 서택순이라고 저 청주에 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렸거든. 제자 집에 들렸는데, 옛날에는 그 위에 물레를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물레질을 하면서 계속 착착 하고 이 실을 이렇게 하고 착 하고 그랬잖아요. 물레질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다가 서택순이한테 물어, 제자한테. 이 해월이 저 누가 물레질을 하고 있는 거냐? 제 며느라기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레질을 하는 거냐? 아니, 제 며느라기가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을 연거푸 물으시고. 근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이제 떠나가다가 한 10리쯤 갔을 때 제자가 물어요. 아니, 그,
사적 스님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어, 지 며느리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맞는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걸 짜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걸 못 깨달으면 동학을, 수은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매사가 돌아가실 때도 어린애들이 병정놀이하다가 막 뭐 순사온다 순사온다 그러니까 딱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가자. 그래 끌려가시는 본인이 평생을 35년 동안 그냥 도발이 계속 쫓겨다니면서 관군을 피해 다니면서 도를 전했지만은 단 한 번도 단 한 번 밀고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 정말 만나기 어려워. 나는 내 평생 이 해월을 존중했던 이 마음은 정말 이게 그 눈물이 항상 나오고 해월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이 양반 제자들이 잡혀 들어가면 맨몸으로 그냥 땅바닥에서 주무시고 덥지도 않고 주무시고 제자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위대해요. 어. 근데 그게 바로 우리 동네 신광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여러분 오늘 가슴에다 넣어놓고 이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포항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이 진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위대한 인물의 품격과 덕성과 모든 것 이게 지식으로 달성할 수 없는 그 품격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남기자.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예배 해월 최시영 선생님 만세! 만세! 만세!